오늘은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가을 날씨입니다. 이 종이 상자에 선별된 무청 시래기를 담으려고 합니다. 새파랗게 마른 무청 시래기를 골라서 손질한 것입니다. 이렇게 손질된 무청 시래기는 빈 종이 상자에 담게 되는데요. 이 종이 상자에 1kg씩 포장을 할 것입니다. 담기 전에 종이 상자 중량을 달아보니까 420g입니다. 그러니까 완성 포장된 것은 1kg 420이 조금 넘어야 될것 같습니다. 바로 옆에는 골라낸 누런 이파리들인데요. 품질이 떨어져서 골라낸 것입니다. 이 종이 상자에는 1kg의 무청 시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. 이것은 잘 선별된 터프 무청 시래기가 1kg씩 담겨져 있는 종이 상자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. 이렇게 선별된 무청 시래기는 가정용으로 인기가 있는 농산물입니다. 이렇게 담겨진 특품 무청 시래기는 식구가 많지 않은 가정에서는 여러 번 무청 시래기 요리를 해 드실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. 담겨진 상태의 무청 시래기는 종이 상자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무청 시래기 손질 조리 방법이 메모된 종이가 있습니다. 손질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무청 시래기를 손질하시면 좋겠습니다. 무청 시래기를 발송할 때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먼저 화물을 받으시면 물을 먼저 펄펄 끓이신 후그 끓는 물에 무청 시래기를 잘 잠기도록 해서 약 1시간가량 잘 삶아줍니다. 나무 주걱으로 건져서 물렁하게 익었을 때 뚜껑을 닫고 가열하던 불을 끄시고 자연 냉각을 하신 후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여러 번 세척된 것을 시래기 요리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발송하기 전에 무청 시래기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. 여기는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